네, 어제 자영업자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역 기준, 또한 가지는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두 사람을 차례로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혹시 합의된 게 있는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어떻게 뭐 결론 나온 게 있었습니까? 결론이 내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서로 예. 입장을 좀 들어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 수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그 후속 논의가 좀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됐나요? 일정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는데요. 예. 향후에도 이런 식의 거버넌스를 좀 진행을 하자라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비대위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리 예고하기를 네. 그러니까 어제의 만남 이후에 집단 행동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네.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 저희가 어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예. 그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방역 기준을 좀그 조정하자라는 말씀에 네. 저희가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네. 집단 행동까지는 안 간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논의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이제 크게 두 갈래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그 영업 시간 제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네네. 방역 기준하고 연동이 되는 문제인데 일단 비대위 입장은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 입장은 일단 그 영업 시간 제한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니 영업 시간 제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 기준에서 배제를 하고 네. 업종별 차등을 적용을 두어서 업종에 따라서는 뭐 시간 제한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시간 제한이 기본적으로 좀 폐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네. 뭐그 자리에서 뭐 된다 안 된다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네.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 또 업종별로 계속 릴레이 화상회의 같은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방역 기준이 변경되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영업을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월 말,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그 방역 기준 조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그러면 방역 당국이 네. 그러니까 업종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래방 업주 연합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 PC방 업주 연합회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네. 단체별로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예. 계속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말 3초에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방역 기준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일괄 규제는 일단은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 잡혀가고 있는 걸로 비대위는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괄 규제를 안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그 대안은 어떻게 모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업종별로 조금 세세하게 좀 면밀하게 이제 조정을 하는 입장을 저희는 들었고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그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거나 협회나 뭐 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예. 입장을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내 체육 시설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알고 보면 45개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나요? 예, 그리고 또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한 70개 업종 정도로 또 나눌 수가 있다라고 오,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이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그렇게 구분하다 보면 70여 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어제 네.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 거버넌스에 그 개별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처도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단 그 방역 당국에서 그 창구를 좀 단일화해달라. 깃발을 딱 꼽아놓고 여기에서 우리 방역 기준과 관련된 논의를 할 테니 지금 구성되지 않은 단체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영업 단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창구 단일화를 깃발을 꼽아놓는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논의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영업 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탈피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적당 뭐 숫자를 네.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바꾸자 이런 게 지금 비대위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좀 그 기다려 봐야 되고 지금 또 이제 뭐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손실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는 이 손실보상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이런 구체적인 네. 방법 혹시 좀 그 나온 게 있습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어제 그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 12개 단체하고 네. 그리고 어제 같이 참여하게 된 단체가 이제 당구장협회하고 공간대여협회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간대여협회면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도 포함되고요. 뭐 파티룸 같은. 아, 예예예. 네. 예, 예, 예. 예, 아주 특별하게도 이 공간대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하나를 대여해주는 형태의 임대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4인 이상 규제로 묶여가지고 사실 집합 금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예. 예, 예. 국내 한 2만여 정도 점포가 있는데 예.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한 14개의 자영업단체에 그 합의된 의견으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요즘 논의되고 있는 소급 적용의 문제는 예.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 금액이 낮아지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 적용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 그동안 그 소상공인 기준으로 지급되어 있었던 보상은 그동안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될 때는 소상공인한테 줬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이 피해 자영업자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 매출액 4억 이상이라든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들이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준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준으로 가자.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기준 그래서 뭐 매출액 기준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큰 그림으로 했었습니다. 아, 매출액 기준으로 가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어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하고 예. 그리고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같은 당이긴 하지만 약간의 온도차를 느끼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을지로 위원장님 이하 을지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재정 문제. 사실 이번 3월 달에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여러 방면에 코로나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자면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상되는 것보다 규모가 커질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시는 분이었고 네. 국난극복위원회 입장은 일단 1, 2, 3차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 과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걸로 진행하고자 한다. 소급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네, 예. 적극적으로 소급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1, 2, 3차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었고 손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파악을 해서 지급해 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지급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상을 논의할 거면 제대로 된 보상 파악을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피해 전부를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을 하는데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전 피해에 대해서 계산을 하자 이런 요구였습니다. 아니 정부하면 소급 적용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액이 산출이 된다면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지원금으로 지급한 걸 빼고 차감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네네,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출석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네. 손실 보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피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아직 정립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장관님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손실 보상 그리고 총리가 말씀하신 손실 보상 그리고 보상
특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는 보상을 요구, 뭐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적선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K-방역이 성공하는 데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체 경제 생태계에서 1200만 명이 지금 자영업 생태계에 있습니다. 자영업계요. 네. 지금 고용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도 사실은 자영업 영역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긴 거거든요. 네. 이런 바탕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지 지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 뭐 적선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하다못해 접촉사고 나서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그 범퍼가 고장나도 손해사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연간 몇억, 몇천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분들 파악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보상이니 뭐 지원이니 이렇게 논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4차 네.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네. 흘러나오고 있는 뭐 몇 가지 방안들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예, 지원금은 지원 형태를 띄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예, 예, 예. 아니면 무전포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도와야 된다고 하면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차 때 사실 저희 자영업 영역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시장 활성화에. 저희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막 보편지급이라든지 전국민 재난지원 형식으로 해서 자영업 활성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거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손실보상과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라는 건 동의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김종민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이 자리에...